2004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러버덕은 산업 폐기물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패브리커에 의해 흔들의자와 에코백으로 다시 재탄생하였습니다. 11층에는 러버덕 포토존도 따로 마련돼 있으니 따뜻한 봄 느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. 문화센터 왔다가 들렸는데 이제 아기가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뭐 오리들도 많고 자주 접하지 못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